안녕하세요. 집에서 노는 법 지원입니다. 스타 작가 홍자매가 약 3년 만에 신작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후속으로 방영되는 환혼인데요. 히트메이커라 불리는 홍자매 작가는 한 집에 거주하며 15년 넘게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드라마 쾌걸춘향, 마이걸, 환상의 커플, 쾌도 옹길동, 미남이시네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죽은의 태양, 호텔 델루나 등을 모두 흥행시켰습니다. 게다가 환호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식샤랍시다 1, 2, 이번 생은 처음이라 등의 박준하 PD가 연출을 맡아 TVN 최대 기대작으로 손꼽힙니다. 환호는 가상의 세계 대오국을 배경으로 천기를 다루는 젊은 술사들의 사랑과 성장을 다루는 판타지 로맨스 활극입니다. 원작은 따로 없으며 드라마 제목인 환호는 죽은 이의 넋이 살아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주인공들은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로 인해 운명이 비틀리며 이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언니 홍정은, 동생 홍미란 작가는 환혼이 약 1000년 전 한반도 북부를 염두에 뒀으며 발해가 건국되기 전 고구려 유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으나 특정 시기를 짐작할 수는 없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재욱, 정소민, 황민현, 신승호, 아린, 유인수 등 대세 배우들은 물론 유준상, 오나라, 조재윤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합니다. 환혼의 캐스팅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환혼의 캐릭터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욱 배우는 대호국 장씨 집안의 고상하지만 불량한 도련님 장웅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떠드는 막장 출생의 비밀을 지닌 비련의 도련님입니다. 얼결에 무더기를 발견하고 제대로 된 운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정소민 배우는 천하제일 살수 무더기 역을 맡았습니다. 무더기는 카리스마 넘치는 혼과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허약한 육체를 지녔으며 도련님 장욱을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악랄 스승입니다. 원래 무더기 역은 신예 박혜은 배우가 캐스팅되었었으나 부담감을 이유로 하차해 정소민 배우가 빈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황민현 배우는 대우국 서씨 집안의 천재기공자 서율 역을 맡았습니다. 서율은 문무, 인품, 외모 등 빠지는 것이 없으나 현실 감각이 둔하며 비밀스러운 소녀에 대한 순애보를 간직한 인물입니다. 신승호 배우는 대우국의 옹졸한 심술쟁이 왕자님 고원 역을 맡았습니다. 고원은 너그럽고 자애로운 군주를 지향하며 무더기에게 심술궂고 인간적인 면모를 간파당한 후 그 앞에서만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유준상 배우가 연기하는 박진은 대우국 최대 기업 송림의 총수로 폭풍 카리스마와 섬세한 리더십으로 젊은 술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천생 리더입니다. 오나라 배우가 연기하는 김도준은 장씨 집안의 집사이자 실세, 호탕한 여장부로 단정하고 호방하며 강인하지만 장욱 앞에서만은 약해지는 도련님 바보입니다. 조재훈 배우가 연기하는 진무는 사악한 야욕을 숨기고 관직에 오른 천부관 부관주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금기시되는 사수를 행하는 인물입니다. 오나라 조재훈 배우는 JTBC 스카이캐슬에서 부부로 출연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작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린 배우는 대우국 최고의 셀럽이자 진씨 집안 막내딸 진초연 역을 맡았습니다. 진초연은 겉보기에 누구보다 화려하고 품위있어 보이지만 아이 같은 순진함을 가진 철부지 막내딸입니다. 유인수 배우는 대우국 최대 기업 송림의 후계자 박당구 역을 맡았습니다. 박당구는 후계자 경영 수업보다는 노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핵인싸 캐릭터입니다. 우리나라 토종개인 삽살개도 캐스팅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두 주인공인 장욱, 무더기가 등장해 대사 없이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선사했는데요. 환혼술로 인해 운명이 바뀌는 모습으로 예상되며 동양적 술법과 액션 장면을 기대하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무더기 티저에서 잠깐 등장하는 배우는 고윤정 배우로 특별 출연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길 예정입니다. 드라마 환혼의 제작은 스튜디오 드래곤과 하이퀄리티가며 티빙과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문경시 마성면에 부지 13,829제곱미터의 오픈세트장을 건립하여 촬영한 후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N 환호는 20부작 토일 드라마로
6월 18일 토요일 밤 9시 10분에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집에 속눈썹 채널은 자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집에 속눈썹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